와이프 속을 너무 썩였어. 제가요? 그려. 예. 맞아요. 인정 못해요? 속 썩었디야. 여기 기주가. 응? 대주. 대주. 기주가 속 썩었대. 알아요, 몰라요. 많이 썩었대요. 그리고 두 분이 궁합적으로 보면은 맞지를 않아. 예, 궁합을 보고 결혼을 하셨어. 저희가 지금 저희 그 법적으로는 혼인 사유는 아니고요. 예. 그냥 동거하거든요, 집에서. 동거. 예, 그냥 동거만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요? 지금 한 4년, 5년째 돼가고 있어요. 혼인신고는 안 했어요, 아직.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다른 여자 있었었어요. 지금 법적으로 혼자예요, 여기? 예, 법적으로는 혼자예요.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근데 왜또 다른 게 뭐야, 법적으로? 법적으로 뭐한거 없었어요, 여기? 그 전에는 그 등록한 거 있었죠, 여기 법적으로 또. 두번 혼인신고 했었어요. 그래, 그래서 여하튼 지금 혼자라는 거잖아요. 네네, 법적으로는요. 대감 모자를 안 쓸래? 안쓸 수가 없었겠구먼. 예. 아, 그래요? 옛날 옛적에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 사실상. 예. 예. 무슨 일이에요, 그래. 본인이 좀 많이 좀 배려도 하고 많이 참고 살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랑. 근데 이분은 궁합이 맞지를 않아요. 어쩌면 좋아. 그래도 좋다고 이렇게 붙어서 사는 거잖아. 그래도 살려면은 많이 배려를 해주셔. 이해도 예.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죠. 쓴소리 하기 싫은데, 참을게요. 일단은 참고 넘어가 봅시다. 머리가 아파요! 금전수도 지금 좋지 못해, 여기. 대주. 금전수가 지금 쳇바퀴가 돌아요. 그러니까, 버는 게, 지금 본인 사주에 맞게 버는 게 아니라고, 잘 맞는 게 아니라고. 잘못된 방향이라고 해서, 안 맞는 거를 붙잡고 있으니 돈이 벌릴 리가 있나 싶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셔야 돼, 개인 사업. 자그만한 거라도 하시면 좋아. 지금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뭐 하셔, 여기? 제그 인테리어 쪽으로 샤시 쪽 일하고 인테리어 쪽으로? 있어요. 예. 좋아. 창문 이런 철거 이거는 조합. 잘하고 있어. 아, 그래요? 예.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돈이 쳇바퀴 이렇게 도냐 보면은. 돈을 어디다 쓴 거, 여기? 돈 쓰는 데가 있는데. 예? 예, 제가 이제 그 인터넷 게임에 조금 그 돈을 썼어요. 어허, 참말. 이거 참. 왜 그려? 나한테 왜 그려? 인터넷으로. 네. 그거 이제 그만해야지. 예, 그래야죠. 예.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2년 뒤에 또 한다. 2년 뒤에 또 해요. 또 해요. 왜 나보다 천하태평해? 응? 2년 뒤에 또 해요. 그럼, 절대 안 되죠. 이렇게 해야지. 2년이면 다행이죠. 그것도 긴 거고. 그 안에 하면 이거는 박살 중에 박살, 풍비박산이 납니다. 지금도 아니라고는 할수 없어요. 아시죠? 그래서 그런 거좀 조심하면 본인 금전수 차곡차곡 많이 쌓을 수 있어요. 근데 어찌 이래? 헤? 어찌 이래? 마음이 공허한 걸 걷다 푸는 거예요, 여기? 대조. 미운데 되게 마음이 아파요, 지금. 미운데 마음이 아파. 왜 그러겠어? 여기 밀양박씨에서 본인을 밉다가 놔두고 이렇게 안쓰럽게 보는 게 있어서 내 자손이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다고 하시는 게 있어서 그래요. 좀더 마음을 따뜻하게 키워줬으면 좀더 내가 이렇게 좀더 잘해줬으면 부모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손이 잘 컸을 텐데 그게 못 되다 보니까 공허함들이 다 이곳으로 술술 빠져나가고 여자 또한 와이프 쪽 또한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해서 자꾸 이런 형국이 돌고 돈다 그래요. 본인 자신은 스스로가 본인을 사랑하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옆에 있는 짝으로 찾다 보니 사람으로 찾고 돈으로 찾고 찾다 보니 채워지지 않는 거라고 이게. 힘을 내셔야 돼. 본인도 지은 죄는 있지만 그래도 사랑받을 자격은 있으신 분이야 여기가. 에?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를 사랑하라고. 바른 길로 가셔야 돼. 정신도 바르게 차리고. 그래도 이거는 안 한다니까 정신은 바르게 차렸네. 에? 뭐 이렇게 생각에 잠겨 있어. 예, 듣고 있습니다. 예. 듣고 있어? 그래요. 잘하고 계셔. 그리고 이 집안에. 본인 외가 쪽으로다가 단지를 모셨던 그 집안이 보여요. 빌고 빌던 내 할머니가 있었다고. 알아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아는 게 뭐냐? 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빌어주시던 할머니가 계셨고 거기 외가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이 좀 많아요. 그래서 본인 인테리어 하는 거돈 버는 거 거기서 다 벌어다 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밀양 박씨에서도 도움을 받아야지. 근데 왜안 도와주시느냐? 본인이 빌지를 않았으니까. 빌지도 않았고, 본인이 자꾸 그런 마음이, 허덕한 마음들이 자꾸 드는 건 여기 밀양 박씨에서 많이 와요. 그 조상들이 많이 오기 때문이거든요. 그 문제.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기가 되면은 절에라도 가서 빌고, 빌수 있으면 빌는 게. 본인 신수에도 좋고, 다 좋아요. 마음도 좋고. 그리고 올 이민년에 관제수. 관제수 조심하셔야 돼. 예? 그리고 큰건 아니지만 낙상수. 응? 낙상수도 들어와요. 발 찍고 부딪히고 하는 거 있죠? 큰긴 물건에 이렇게 뭐 부딪히는 것도 보이거든요? 그거 왜 그래? 하여튼 요것도 제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그큰 업체하고 큰 공사 계약을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내가 이제 그 제가 하는 일이 이 창문 샷시 철거하고 그런 일인데, 지금 그 업체하고 이제 철거하고 나서 시공까지 같이 하는 일을 지금 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이번 달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이 저는 이제 그 궁금해서 이제 여기로 왔는데, 계약이 되냐 안 되냐? 예, 그리고 이제 그 관제수가 있다라고 하시니까, 있어요. 제가 이제 법적 소송. 거기서 좀 휘말릴 그런 게 있나 싶어가지고. 봐줄게요. 그 업체 이름 적어봐요, 여기다가. 거기가 말하지 말고 적어요. 돼요, 돼. 예. 두 개예요? 예, 펠리스하고 어디였지? 이게 같은 하여튼 그거거든요. 볼게요. 그리고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그 분당 정자동에 있는 정자동? 거. 알겠어요. 큰 고민이네요, 이거. 네. 보니까 머리가 좀 아파요. 아, 네. 고지덩이다 이것도. 계약 시기가 어느 때쯤이에요, 이거? 지금 다음 주쯤 다음 미팅 주쯤. 잡혀 있거든요. 예. 볼게요. 계약 조건이 네. 조금 불합리하다. 본인한테 수가. 계약 조건이요? 계약 그래서 그걸 좀잘 보셔야겠어. 네. 왜냐하면 나중에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계약서도 꼼꼼하게 보시고. 네. 오늘 무슨 날이요? 관제수가 그렇게 많아. 그리고 여기는 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있죠. 네. 네. 여기를 좀 계약서도 꼼꼼히 봐야 되고 그 사람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머리가 아파요. 만만치 않네 그 사람들 상대하기가. 그래서 그분들이랑 거래할 적에 좀잘 하셔야겠어. 아니면 자꾸 뒷말이 많이 나요 본인이.
본인도 왜 이거 이렇게 되냐 이 소리가 나온다고 이 사람들한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나 몰라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다고 나중에 그거를. 잘 물어보셨네. 잘 물어보셨어. 근데 꼭 여기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한 회사예요. 한 회사라서. 예, 근데 이거는 아데나 필리스가. 이거 말하지 마. 그 예. 회사 이름 나오잖아. 예. 예. 그래서 1번, 2번이라고 해요, 그럼. 예. 1번. 근데 여기에 껴 있으니까 문제잖아요. 예. 껴 있으니까 문제인데 사람들이 만만치 않아요. 고집도 엄청 세. 예. 아. 예. 고집도 엄청 세고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다 좌지우지하려 그래요. 어? 아래 거래처들 있잖아요. 좌지우지 본인들 이익만 챙기기 바빠요. 그래서 본인이 쎄빠지게 일해도 거기에 비해서는 소득이 현치 않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몸수도 아파요. 몸수로 치는 게 있나 봐요. 여기 몸이 많이 고생한다 그러시네. 계약하면 일덩이가 맞나 봐 여기. 네? 일복이 여기 일덩이가 맞나 봐. 예. 할게. 좀 큰 거예요. 예. 근데 몸이 이렇게 자꾸 처지는 형국이에요. 친다고. 건강수 잘 챙기셔야 돼. 여기랑 계약하게 되면. 네네. 쉴 땐 쉬어야지. 무리하면 안 돼. 돈 따라가면 다 병원비로 나가. 응. 그런다고. 계약서 잘 보고 결혼이란다. 결혼도 잘해요 그때. 실령 결혼 얘기 나온 거니까 궁합 안 맞는다고 했죠? 결혼은 생각을 해보셔요. 결혼도 잘해야 되고 계약도 잘해야 되고 운서적으로 그리고 관제수가 여기도 있지만 또 딴 것도 또 들어오니까 조심조심 하시야겠어. 사람들하고 다툴 것도 좀 덜 다투봐요. 좀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한 템포 넘겨요. 술술 그냥 넘기셔야 돼 여기. 안 그러면 또 들어와요 관제수. 예전에 이렇게 경찰서 간 적 없어요 여기? 예전에요? 예. 예전에 몇 번 있었어요. 보여. 예. 보여. 참말 왜 그러는겨. 그래도 이제 정신 차리고 살면 되잖아. 예.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잘 사셔. 본인 건강수도 잘 챙겨야 되고 여기도 술을 먹어. 위하고 간이 색깔이 퍼다하게 안 좋아요. 색깔이 푸르스름. 본인은 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 본인 내 위하고 간들이 안 좋대. 말을 해주잖아. 안 좋다고. 그래서 위암, 간암, 간염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콩팥 쪽. 그리고 전립선염, 전립선암 이런 것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구충제 먹은 적 있어요 여기? 구충제는 어렸을 때 먹고 안 먹어본 것 같은데요. 구충제 먹으랴. 아 그래요? 그 구충제 얘기 왜 하겠어요? 점서 보다가 안 먹었으니까 얘기를 하지. 먹어요. 가는 길에 약국 사서 한번 예, 먹어. 예, 본인 건강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게 좋겠어. 그거 먹는데 뭐 꿀떡 생기기만 하면 되잖아 한번 약을. 또 궁금한 게 뭐예요? 그, 아 그리고 여기는 네. 코로나수 본인까지 포함하면 이제 다 45명째니까 네. 조심하세요 코로나수. 네. 또 이제 재물운이 이제 제가 어떻게 될지. 재물운. 예. 운전수는 좋은데. 아 재물운은 괜찮아요? 재물은 좋아요. 아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재물 예, 아까 예. 얘기했는데. 예예. 예. 근데도 금전은 아무래도 또 듣고 싶지. 금전수는 좋아요. 근데 뭐라고 했죠? 돈 따로 쓰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것만 조심해서 안 하면 2년만 버텨보고 2년 버텼으면 또 2년만 더 버텨봐요. 그러면은 잘 돼요. 아 예. 돈 많이 벌어. 잘 사셔. 아유 이제 정신 차려야 돼. 예, 예, 예. 예. 정신 차리고 사셔. 그러면 복 받는다고. 아셨죠? 근데 이제 저희 그 두 사람이 다른 데서 뭐 얘기를 들어도 서로 기운이 강해가지고 잘 안 맞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또 이제 산다고는 하던데. 그러니까 이대로 살긴 사는데 결혼을 예. 하면 예. 결혼은 문서적으로 결혼
합이 들어가면 네네. 궁합이 안 맞는다고. 아. 그리고 살아도 결혼을 한다 해도 그렇게 사는 거는 그러니까 행복하게 예. 맞게 살기는 힘들다고. 시간이 좀 흐르면 또 그렇게 된다고. 또 이혼하거나 아니면 별거하거나 뭐 하나로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잘 지내시니까 잘 지내셔. 서로 위해주고 배려해주고. 좋아하는 마음은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지금 혼자고 집사람은 저기 뭐야 그 애가 셋이 있거든요. 근데 그딸 둘은 지금 같이 키우고 있고 막둥이 남자애는 그 전에 그애 아빠 시댁에 거기서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처갓집 쪽으로 해가지고 장인 장모가 조금 이렇게 그 금전적으로 괜찮으신 분들이고.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금전적인 부분에서 이 와이프가 애들이 아직 어려서 애들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금전적인 거를 많이 이렇게 이제 욕심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제가 이제 그 돈벌이를 해다 이렇게 주면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게좀 있어요. 와이프 쪽으로요? 예, 이제 그 집사람은 우리가 이제 같이 살지만은 애들이 있으니 자기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저는 그냥 이렇게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서 그냥 다 주고 이렇게 없는 그런 형국. 아니요, 알아. 아. 근데 애시당초 얘기했죠? 궁합이 안 맞는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궁합이 안 맞는 상태에서는 본인이 벌써 궁합이 안 맞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 내 자식이라면 그돈 쓰는 거 본인이 아까워하겠냐고. 빚을 내서라도 돈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가족으로서 본인도 마음의 준비가 안된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저기 뭐야 그 애들을 내 애들처럼 생각하고 근데 왜돈 나가는 게 애들한테 돈 나가는 걸 아까워라 생각을 하질 않는데 그러면요. 지금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돈이 자꾸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금전이. 그 애들 자체도 지금 4년이 5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제가 어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 말은 이제 아빠라고 하는데 표현은 아빠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한번 속내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제가 아직까지도 어색하대요. 애들이 이제 호칭은 아빠라고 부르지만 저를 아직까지 못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 전까지는 저도 이제 진심으로 애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었었는데 애들이 이제 그런 반응이 나오니까는 저도 조금 생각이 좀 깊어지고 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 이제 제 신흥 이동에 이제 그 아파트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파트를 이제 우리 집사람은 애들한테 전부 다줄 그런 생각을 하고 같이 이렇게 벌었음에도 제 지분은 없고 뭐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그 제가 돈을 벌어도 집사람은 애들만 보호하려고 그러고 저는 좀 이렇게 등한시한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요, 본인 생각해요. 왜 아, 그렇게 그래요? 하는 줄 알아요? 왜 그렇게? 돈 쓸까봐 그래요, 본인. 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뭐 이런 데다 다른 데다가 이렇게 이제 여태까지 한 행적이 있으니까 불안한 거지. 본인 이름 했다가 본인이 그걸 깨서 할지 어떻게 알아요? 어? 왜 그걸 몰라? 제가 이제 다른 데다 왜막 이렇게 1차원적인 것만 생각을 하냐고. 다른 데다 이렇게 돈을 이렇게 쓸까 봐. 그럼요. 본인도 애기야. 똑같이 사랑을 받아야 돼. 얘기했죠, 처음에도. 마음이 아프다고. 본인도 사랑받고 이렇게 잘 컸어야 되는데 그게 못 됐다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자꾸 와이프 쪽이나 금전적인 거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같은 맥락이잖아요, 지금. 아이들은 아이들이고, 본인이 아빠 역할이면 아빠 역할이에요. 거기에 공과 사는 구별을 하셔야 된다고. 어른이면 어른답게. 그리고 나머지 부분, 본인이 아픈 마음, 애기 같은 마음은,
여기 기주한테 뭐 받고 싶으면 따로 별개로 생각을 해야지 같은 동등으로 생각해서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여기도 이 친구들도 상처 받은 게 있다고 트라우마가. 본인도 알 거예요. 본인도 경험이 있으니까 아실 것이고 그래서 여기 기주가 아기들만 생각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본인 생각해서 그런 거니까 오히려 여기가 더 현명해요 본인보다도. 아 예. 그래도 쓸 땐 써요 알뜰살뜰 여기도.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네네네. 벌써 이렇게 틀이 생기잖아요 충이. 점집에서 뭐 궁합이 안 좋다고 들어서 헤어질 거 아니라면 노력을 하셔야지. 예, 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셔. 그래서 그건 절대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 잘 예. 사세요 살더라도. 예. 오히려 고마워해야지. 아 그래요? 나중에 만약에 본인이 이거 또 했어 돈이 없어 붙댕기고 살 때 이곳이라고. 아 예. 그래도 엉덩이 붙이고 산다 그러면은 살게끔은 해줘요. 궁합이 안 맞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 처음에 얘기했죠. 속 썩는다고 얘기했죠. 왜 속 썩는지 본인 처음에 몰랐잖아. 근데 왜 몰라? 여기 다 얘기했잖아. 네. 인터넷 돈 쓰고 한 거. 속이 안 썩을래? 안 썩을 수가 있나? 다 나왔는데 뭐. 정신을 차려야 돼, 대주. 이제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잘 사셔. 네.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네. 마음이 아프고 애정이 지금 결핍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대주가 힘 좀 내요. 네, 네. 본인이 힘든 만큼 애기들도 똑같이 힘들어요. 같은 애기요. 네. 그럼 똑같이 얘기해요. 나도 애기 같아서 힘들다고. 그러면 있지, 여기도. 그런 식으로 아이들과 좀 거리를 좁혀가 봐요. 네, 네, 네. 그러면 친해질 수 있어요. 본인도 애기라고 해. 그냥 편하게. 그럼 서로 마음이 편하다고. 그 아저씨가 마음이 편하. 이렇게 애기처럼 그러구나. 그래서 편하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친해지는 거지 뭐. 이렇게 가다가는 골만 썩어 서로 간에.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살면 돼. 예, 저 이제 궁금한 건 다 풀린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이 이제 이번에 그 계약하는 건하고 재물운 쪽이었었는데. 그래요. 아니 근데 계약 좀 잘 하셔요. 알았죠. 예.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이게 이제 중간에서 연결해 준 사람이 이제 백마진 뒷돈을 얘기를 해가지고. 안돼. 예. 뒷돈 받아서 얘기했죠 관제수. 공사 주는 조건으로 자기 좀 챙겨달라고 이제 이런 말이 좀 나와서. 관제수. 사람 조심해요.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어거지도 많고 뒤탈이 많아.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만만치 않아요. 예. 본인만 키로. 머리 통밥을 굴린다고.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조심하면 돼요. 네.